무슨 병인지 합병증이 가장 무섭지만 이 당뇨가 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제일 무서워요. 근데 예. 당뇨병에서 합병증까지 오는 이유가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의학적 지식을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인슐린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가 맞으라고 해도 맞지 말고 버티다가 정 안 될 때 맞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예. 인슐린이든 약이든 식사 조절, 운동 조절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로 치료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혈당이 얼마야.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게 말씀대로 너무 늦게 맞으니까 못 끊어요, 잘. 이미 병이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슐린 한번 맞으면 평생 맞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아주 제가 경험한 바는 인슐린을 이게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입원해서 이제 인슐린을 맞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연히 저랑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좀 이렇게 해봅시다. 좋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고 퇴원해가지고 좀 뚱뚱하셨는데 한 15kg 정도를 뺐나? 확 빼셨어요. 그게 당뇨가 없어졌어요. 어머, 경구당부화 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정상이니까. 당뇨가 완전히 없어진 채로 5년을 그냥 완전히 정상으로 사셨어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던 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위한 뭐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내가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내 건강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당뇨는 살이 찌면 또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좀 해도 되나요? 그건 맞긴 맞죠. 비만하면 당뇨가 그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많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당뇨 환자분 중에 그렇게 뚱뚱한 분이 맞아요, 맞아요. 비만한 환자가 한 60%. 그렇지만 비만하지 않은 환자가 여전히 40%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전적인 형질이 있고 그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당뇨가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났어도 생활을 늘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늘 잘하고 마른 상태면 당뇨병이 안 걸려요. 근데 이게 별로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생활을 막 하면 쉽게 당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톤 트럭, 30톤 트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톤은 1톤 트럭, 1톤 싣고 다니고 30톤 싣고 다니면 똑같죠, 수명은, 차의 수명. 근데 1톤 트럭이 괜히 30톤 실으면 이거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적합한 정도의 체형을 잘 유지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자, 근데 그럼 내가 1톤인지 30톤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게 이제 부모님을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할 때는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1%밖에 안 돼. 100명에 하나?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다. 그러면 한 뭐 10명? 10배나 올라가요. 두 분이 다 당뇨다 그러면은 거의 20-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뇨면 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나는 좀 정상 체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건 반드시 하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십니다.